또 정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총 2조 2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요.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 국산 1호 백신이 선보여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퍼블릭 뉴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GBP510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SK바이오가 개발 중인 백신 GBP510은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단백질을 몸에 주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제조합 백신인데요. 표면 항원 단백질을 투여하면 체내에서 면역 세포를 자극해 중화항체 생성을 유도합니다. 국내 개발 중인 백신 가운데 3상 임상은 SK바이오가 처음인데요. 3상에 돌입했다는 건 안정성과 면역성이 일부 확인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 국산 1호 백신이 선보여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K바이오의 3상은 비교 임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돼 예방접종에 사용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선정했는데요. GBP510이 아스트라제네카와 비교해 중화항체가의 우월성과 혈청 반응률의 비 열등성을 확인해서 백신의 안정성과 예방 효과를 판단하는 겁니다. 코로나19 백신 비교 임상은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프랑스 발레바사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교 임상 3상을 승인받아 영국에서 임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백신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입니다. 최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K글로벌 백신 허브와 비전 및 전략 보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11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 국산 코로나19 백신 신속 개발, 글로벌 생산 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 등 3대 전략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총 2조 2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시장 세계 5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이 하반기 중 임상 3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상 3상 비용을 2021년 1,667억 원 지원할 방침입니다. 현재 7개 기업의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SK바이오의 백신 GBP510 임상 결과는 순조롭다고 하는데요. 내년 국산 1호 백신 탄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퍼블릭 뉴스 엄기자였습니다.